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존 낚시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핸들이 가격 대비 만듦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더블 핸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견이 많으신 건 저도 알겠습니다만 더블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감기에 특화된 파워 핸들. 낚시 조금만 해보신 분들께서는 너무 간단한 튜닝이라서 금방금방 하실 테지만 아예 처음이신 분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죠? 부드러워요, 굉장히. 잘 들어가죠? 검은색이 하나 있고 부품, 붉은색, 파랑색, 골드, 콜크. 손잡이 노브는 약간 작습니다. 연전석이 가장 큰 부분은 요 뒷부분, 요 뒷부분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랑은 조금 틀린데 와샤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리벳을 하기 전에 너트를 하셨어요.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알리에서 8,000원에 구매한 녀석입니다. 카본이라고 생긴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알루미늄이에요. 가볍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 부분이죠. 얘는 그냥 리벳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은 가볍긴 한데 튼튼하진 못합니다. 근데 그 내구성 때문에 지존낚시 요거는 와샤를 넣었어요.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힘을 더 강하게 받겠죠. 요 녀석은 그냥 리벳만 했어요. 노브 크기도 조금 다르죠. 지존낚시가 좀더 크고 그립이 좀더 편할 겁니다. 38mm고 요 녀석은 개봉을 해보면 안에 리벳이 있고 그냥 부싱이야. 베어링이 하나도 없고. 이 녀석은 작년에 세일할 때 사가지고 차이를 모르고 신나게 했는데 이 녀석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레만 오래 샀어요. 물론 제가 좀 개구지게 씁니다. 릴링할 때도 좀 과격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보이시나요? 벌써 유격이 생겼습니다. 이 이유는 단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뒷부분에 리벳으로 그냥 찝은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니까 분명히 유격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릴링할 때 보니까 뒤뚱뒤뚱 거위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릴링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걸 힘차게 릴링하다 보니까 내가 조이지 않는 게 있나 하고 적잖이 당황한 적도 있었어요. 원인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됐지만 리벳에 워셔를 집어넣고 닿는 면적이 좀 넓게 힘을 지게 하면 튼튼한 핸들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녀석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제 손도 큰데 굉장히 큽니다. 크레만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겉에가 금속 재질이에요. 드랙력이 12kg입니다. 만듦새는 훌륭한데 무게가 무거워요. 269g에 기업인은 노멀 기업 6.3:1입니다. 더블 핸들 채용했고 드래그미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까랑까랑한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딱 좋아하실 만한 문어라든지 농어, 민어 외수질이라든지 광어 다운샷, 산란기에 이 정도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굉장히 예쁘고 색깔도 제 마음에 듭니다. 엄청난 딥스프리죠. 여기 보이시면 핸들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너트가 있고 그 너트를 고정해 주는 또 와샤가 있습니다. 그 와샤를 고정해 주는 작은 볼트가 하나 있죠. 가급적이면 커팅이 되어 있으면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더블 핸들을 좋아하지 않는 녀석이라 더블 핸들은 중심 축과 핸들 노브의 길이가 짧습니다. 릴링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 대신에 아무데나 잡더라도 손에 턱 걸릴 정도로 그런 편의성은 좋은데 릴링할 때 벅찹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이건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너트 풀어주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이 녀석 요 안에 스타드랙이라고 드랙력 조절하는 건데 이 녀석과 요 사이 여기 이 녀석 방향도 그리고 꼭 있어야 될 부품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릴 덩치도 있고 가급적이면 원을 크게 돌리면서 빨리 돌리는 녀석이라서 홀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 중심 축을 좀 멀게 합니다. 중심 축의 길이는 75mm예요. 가로, 세로, 8mm, 5mm 일반적인 범용 베이트 릴 손잡이 그게 맞죠? 시마노 사만 7mm, 4mm인데 이 녀석은 8, 5mm. 8mm, 5mm 같이 동봉되어 있는 튜닝용 부품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쓰고 핸들과 호환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잘 끼워졌죠? 그리고 바깥쪽이니까 요 녀석을 먼저 끼우기 전에 약간 양압감만 좀 조여주는 겁니다. 이런 녀석들은 한번 조여서 빡빡한 걸 원하시냐고 너무 빡빡하게 조이시면 다음엔 더 조여야 되고 더 조여야 되고 해서 너무 꽉 조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빠지지만 않게 정도? 왜냐면 얘들은 돌아가야지만 풀리는 거니까,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게 이 고정 너트가 또 따라오죠. 이 녀석을 잠가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 맨손으로 하면 몇분 걸리지도 않는 건데, 이거. 요것만. 자, 보시기에도 훨씬 낫죠? 혼났네. 자, 돌릴 때도 아까 더블 핸들보다는 힘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부품, 요 녀석은 또잘 두셔야 돼. 혹시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더블 핸들로? 원래 있던 부품은 버리지 마시고, 복원하시고, 금방 끝났죠? 검은색이 이 녀석하고 잘 어울리네요. 자, 한 대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금방이죠. 겉으로 모양은 이뻐. 근데 진짜 잘 구매하셔야 돼. 얘는 콜크 재질. 이 녀석은 만듦새가 더 좋은 게 황동으로 볼트에 그 너트를 박았어요. 여기다가 너트 잘 끼우고. 그만 더 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오. 여기 붙어 있어요. 와샤. 정렬의 붉은색으로. 8mm, 5mm 딱 맞죠? 이거 안 맞나? 그냥 재치를 해볼게요. 얘가 안 맞는 건가? 너무 꽉 조일 필요 없고. 그래서 원래 부품이 맞으려나? 맞을 듯하죠? 한 칸만 더 줘볼까요? 하하, 조금 안 맞겠다. 안 맞네. 원래 부품은 안 맞고, 튜닝 부품에 있는 거, 요걸로. 뭐, 얼마 안 걸리죠? 오, 얘는 뭐, 돌려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드래그미 없어요, 라그라는. 얘는 이뻐. 참, 구동성도 좋고 다 좋은데, 소리도 안 나고. 이 축이 짧습니다. 60mm밖에 안 돼. 이러면 이게, 길이도 짧은데 더블 핸들이 차라리 낫지. 이 정도면 이건 이게 은색이니까 튜닝 부품도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볼트 작은 거 하나 풀어주고. 옛날에 PJ1인가? 그게 파란색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J 너트 이런 것도 버리지 마시고 많은 게 좋아. 혹시나 호환되는 녀석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튜닝용 부품. 자, 소리는 적응 안 되지만 교체한 핸들이 마탄자 PJ2 요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존 낚시 대물용 더블핸들 이 녀석이었을 거예요. 도요 라그나 드래그미 없죠? 라그나는 종류를 빨간색으로. 프레만 F7. 색깔이 은근히 잘 맞죠? 해서 콜크로 하고, 가장 큰 요 녀석. 자, 보이시죠? 유격. 그 핸들 축에 끝부분, 노브를 잡는 이 장치, 리벳. 이 하나만 돼 있는 거. 유격이 심하다는 거. 알리표. 8,000원 주고 산 건데 돈만 버렸습니다. 이 녀석, 문제가 많은 이 녀석들을 교체를 해봤습니다. 14,000원이면, 오, 이 모양 진짜 괜찮아요. 축도 장축이고, 지존 낚시 파워핸들, 튜닝용 파워핸들이었습니다. 깔끔하죠?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